1학년 때, 20살 때 남친코이 저에게 고백을 했지만 그 사이에 다른 남자 선배랑 사귀어가지고 남친코을 뻥 찼어요. 그러고서 4년 뒤. 고현정이죠. 서순이 있잖아요. 기역, 니은, 디귿도. 당연히 고대가 아픕니다. 쩡아. 시청자들은 왜 먼지인가요? 혹시 저희가 먼지 같다고? 왜 먼지냐면, 유콘 방송이 작아가지고, 이 방이 너무 쬐끄마니까, 좀 키워줄게요 하면서. 땅파, 땅파! 이러면서 이제 하다가, 열심히 흙을 파니까, 흙 플러스 육공의 공 해가지고 흙공단이 됐는데, 흙공단에서 흙의 제일 작은 단위인 먼지가 이제 여러분들의 캐릭터가 된 거예요. 다음, 혹시 얼공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얼굴 공개는 생각하고 있잖아요. 방송에선 특히나. 나중에 엄청 유명해져가지고, 어떻게 시각적으로 사진을 실어야 될것 같아요 하면 이제 멋있게 화보 찍어가지고,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얼공하는 거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방송하지 않으실 때는 무엇을 하시며 시간을 보내나요? 제가 취미가 이북을 읽는 거예요. 소설. 이북 만화책. 19소설인가요? 19소설도 재밌죠. 근데 제가 종이책을 잡은 거 진짜 몇년된거 같고, 이북을 본지좀 됐는데, 몇백만 원을 이북 결제하는데 쓴거 같습니다. 야설에 몇백, 무슨 소리야? 제 재산입니다. 나중에 자손을 낳으면은 물려줄 거야. 자, 이게 바로 나의 계정이란다. 애매하긴 한데. 지금까지 이북을 사랑해주신 분들께 안 돼! 절대 백업해! 화풍에 영향을 끼친 만화나 애니 작품이 있을까요? 그 이제 일단 남자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야구 만화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크게 휘두르며라는 야구 만화. 그게 이제 요코네의 근간이고 소년 만화. 그다음에 여자 캐릭터는 좀 근본이 없어요. 1년 전 그림을 봐도 그림체가 휙휙 달라져요. 근본 없는 핏냐 그림? 그렇게 말하면은 진짜 너무하시네. 발전이 빠른 거라고 해주세요. 근데 저 얼마 전에 추억의 만화 이런 걸 얘기를 하다가 마법의 전설 쿠루쿠루라는 만화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영향을 되게 많이 받은 것 같아요. SD라던가 표정 묘사하는 게 쿠루쿠루랑 비슷하지 않나? 이게 생각이 났습니다. 왜 그림이라는 길을 걷게 됐는지. 최초에, 진짜 그림 그린 게 너무 좋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초등학교 때 전학을 갔어요. 전학을 가서 친구가 없는 거야. 되게 서먹서먹할 때 아버지가 애니메이션 한 편을 보여줬습니다. 이누야샤. 이누야샤를 보여줘가지고 이누야샤를 많이 그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친구들이 말을 걸어주는 거야. 우와! 가영이 너무 똑같다. 그림을 칭찬을 막 해주는 거야. 그때 느꼈죠. 아,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면서 칭찬도 받고 이렇게 좋다니. 너무 행복하다. 그래가지고 덕후의 길을 걷게 됐던 것 같아. 자, 사장님과의 합방을 할 계획 같은 거는 불러주신다면 진짜 너무너무 좋은데, 최근에도 그 애니미 캐릭터를 그리는 방송에 이제 소환이 됐는데 가가지고 진짜 숨 참았어. 침 삼킬 때 소리 안 날라고 되게 마이크에서 멀어져가지고 꼴깍하고 다시 와가지고 해를 끼칠까봐, 꽃피는 사운드를 가릴까봐 그게 너무 걱정이 되나봐. 좀 그랬어요. 남친콘과의 첫 만남과 사귀게 될 때까지 얘기가 듣고 싶네요. 또 콘차노가. 이거는 제가 LA에 갔을 때 얘긴데요.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동아리 페북이 있었어요. 이제 그때 당시에 제 동기 여자애 중한 명이 철권 캐릭터를 덕질을 했어요. 귀여운 여자 캐릭터가 있는데 리리를 좋아했어. 그래서 저한테 철권 캐릭터들이 진짜 매력적이다 이러면서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하면서 이제 봤는데 브라이언이라는 그 철권 캐릭터가 있는데 너무 마음에 든 거야. 그래서 그 친구는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리리라고 했어. 그리고 나는 브라이언으로 했어.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남친군이 그 당시에 그 프로필을 보고서 이럴 수가, 철권을 좋아하는 여자애들이란, 이러면서 되게 호감을 느꼈대. 그러면서 이제 말을 건 거예요. 너네 철권 좋아해? 그래가지고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나 철권 좋아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러면서 그 남친콘도 프사를 아스칸가로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셋이서 철권 프사로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막 떠들고 다녔어. 리리가 최고다, 아니다, 브라이언이 최고다, 이러면은 이제 남친코는 뭐지? 이거 공격 기술을 말하는 건가? 아스카가 재밌어, 이러면서 서로 다른 대화를 하고 있었어. 서로 다른 대화를 하면서 이제 친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남친콘이 도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철권 잘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철권 한 번도 안 해본 유콘이 허세를 합니다. 나 철권 잘해. 근데 저는 그냥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남친콘이 와 진짜 철권을 하는 여자인가 봐, 진짜 싸워보고 싶다, 이렇게 그 투쟁심이 발휘가 된 거야. 그래서 오락실에서 만나서 철권 승부를 가려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유콘 뭐야? 놀자는 건가? 이래가지고 오케이 콜 해가지고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제 유콘이 바로 도발한 거지. 바로 고 철권 고 내가 아주 그냥 발라주겠어, 이러면서 막 도발을 한 거야. 그 당시에도 허세를 부렸던 거지. 이제 남친콘이 굉장한 자신감이다, 내가 중학교 때부터 게임방을 다니던 솜씨로 이길 수 있을까? 이러면서 막 이제 호승심으로 그래서 이제 동전을 넣고 네 싸웠어요. 근데 이제 첫 판은 남친콘이 이제 그거지, 얘가 어떤 기술을 쓰나 지켜봤대요. 근데 제가 첫 번부터 막 우다다다다닥 올라가지고 이겼어. 이겨가지고 이제 고개를 빼꼼 해가지고 봐봐 내가 이겼지, 1라운드 내가 이겼지, 이러면서 이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남친콘이 좀 어벙벙한 표정으로 절 봤어요. 그 아직도 기억이 나. 되게 나는 그 표정이 자기가 져가지고 황당하다는 표정인 줄 알았어. 근데 남친콘이 얘가 왜 이렇게 공격을 하지? 무슨 기술이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야. 그리고 이제 2라운드에서 이제 슬슬 왜 기술이 안 먹히지? 왜 내 기술을 다 막지? 이러면서 뭐야 사기치지 마, 이러면서 막 했어요. 그러다가 졌어. 왜냐면은 처음 하는 거니까. 물어봤죠. 철권 잘한다며, 이래가지고 나 오늘 처음인데? 이러면서 막 얘기했더니 난 엄청 오래 했어,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길래 그 당시에도 뻔뻔하게 그랬지. 잘하면서, 이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알게 됐어. 근데 이제 남친코는 그래도 호감이 있었대. 자기가 사기를 당했다는 걸 실망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처음 만난 여자인데 이렇게까지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신나게 얘기를 하다니 되게 재밌다, 그렇게 이제 호감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노래방도 막 다녔습니다. 이것도 이제 남친콘이 콩깍지에 씌었던 게 동아리가 만화 동아리다 보니까 만화 노래, 애니 노래를 자주 부르러 단체로 갔었어요. 제가 가넷을 불렀는데 굉장히 잘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남친콘이 나 시달소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얘가 이 노래를 되게 잘 부르다니, 이러면서 감동을 받은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유콘 시달소 한 번도 안 봐. 10주년 기념으로 재개봉을 했는데 와 재개봉을 한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나 그거 한 번도 안 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남친콘이 띠용. 아니 간에 그렇게 잘 불러놓고 안 봤다고? 나 그거 노래만 알아? 이래가지고 그렇게 했었지만 1학년 때 20살 때 남친콘이 저에게 고백을 했지만 그 사이에 다른 남자 선배랑 사귀어가지고 남친콘을 뻥 찼어요. 그러고서 4년 뒤 군대 전역하고 휴학을 했다가 복학한 유콘은 같은 시기에 복학을 해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제 또 어울려 다니면서 연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요렇게만 말할게요. 너무 길어가지고 연애설은. 고백하셨어요? 고백 받으셨어요? 이거는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최근에도 남친콘한테 물어봤거든요. 우리 사귈 때 내가 고백했나? 못했지? 이렇게 했더니 이제 남친콘이 하는 말이 유콘 얍삽했지, 너 나 아직도 좋아해? 라고 물어봐가지고 남친콘이 좋아해? 라고 해서 어거지로 고백을 받아냈지. 얍삽하다 그랬어.
이렇게 Q&A가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와, 유바, 유바.